그래도 황단이 고운절한 얘기는 안 했어. 그것까지 아시면 돌아버리지. 어머니, 살려는 드릴게요. 주슬이, 너 나 좀 보자. 어, 뭐야! 이게 뭔지 알지? 이거 피잖아. 이게 뭐야? 왜 피자국이 여기 있어? 누구 핀 것 같아? 네가 나옥도 시켜서 차선역 이렇게 만들었잖아. 이게 선영 오빠 피라고? 언제? 내가 선영 오빠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맞는데 죽여달라고는 안 했어. 어? 진짜야. 내가 고운조라고 세상에 까발려지길 원해? 그런 거야?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줄게. 아니, 아니 그러지 마. 어, 제발, 제발 그러지 마. 근데 감히 나옥도가 차선역을 건드리게 해? 오월한테 우리 전쟁의 규칙 못 들었어? 잘못했어. 잘못했어, 은조야. 주세인 잘 들어. 나 출렁다리에서 나랑 별이 죽어갈 때 지켜만 보던 네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. 지난 5년간 우리 엄마랑 은결이 기생충 취급하면서 괴롭히던 거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있어. 내 복수가 니네 아빠가 뺏어간 우리 아빠 재산 되찾는 걸로 끝날 것 같아? 나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. 내가 아직까지 고은조라고 안 밝히는 거 너에 대한 배려야.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딴 배려 따위 없을 줄 알아. 잘못했어. 다시 선혁 오빠 못 건드리게 할게. 황 팀장, 세희 쟤 왜 저래? 세희랑 무슨 일 있었어? 알 거 없어. 알 거 없어? 뭐야, 또 비밀이야? 설마 차문 피습당한 거 세리랑 관련 있는 거야? 알 거 없다니까요. 왜 알 거 없어? 차선혁이 다쳤어.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건데?